바쁘네 바빠. 아 오늘따라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지. 자자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 환자분 어디 아프시죠? 제가 훈련 중에 다쳐서요. 자 성함이 분홍씨. 혹시 이번 미라보브 우주비행사 시험에서 1등 하신 분 맞으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한 15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 정도 얘기가 도는 거는 처음 듣거든요 저도. 네 치료 끝났습니다. 뭐 다행히 그냥 타박상 정도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미라 사령부를 이끌어 가실 국가의 보물인데 몸 조심하시고요. 어머 이 남자 뭐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스윗해? 아유 저 서적이 어딨더라. 어머 민트씨 안녕하세요. 분홍씨. 민트씨. 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화단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분홍씨가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분홍씨! 민트씨 오셨어요? 근데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시죠?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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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르륵. 민트씨 오늘은 별 구경 한번 해볼까요 위성으로? 오 저 별 보는 거 진짜 좋아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오 보이세요? 보여. 오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민트씨 그거 아세요? 우주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끌리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주에서 별과 은하들을 서로 끌리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있다면 이별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주도 수명을 다한 별들은 큰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하지만 그 별이 남긴 가스, 그럼 자네들은 다시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별과 은하는 서로서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홍씨. 뭔데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이제 이 미라 사령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스케일드 우주선에 상주하는 의사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잘 지내요, 분홍씨. 드디어 오늘 떠나는 날이네. 아이, 그래. 분홍씨가 안 나온 것도 당연해. 나 같아도 안 나왔을 거야. 갈 때 가더라도 제 마지막 선물이라도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던 구글이에요. 분홍씨 보고 싶다. 이제 진짜 영원히 볼 수 없는 거겠지? 섬내에 계시는 크루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 후 탑승 마감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분홍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주에서 이별은 없다고요. 당신은 이제 저랑 평생 함께해요. 아빠! 조금만 천천히 가요! 준이야! 오늘은 뭐하고 놀까? 여보! 밥 먹으러 와요! 해피 할로윈! 어이 주니어! 아저씨랑 오늘 게임 한판 할까? 아니 좋아요 아빠! 근데 나도 그 곡을 갖고 싶어요. 나 주면 안 돼요? 자식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빠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엄마한테 받은 거야. 너도 아빠만큼 크면은 그때 선물로 준다. 지금 주지. 큰일 났어! 빨리 따라와봐 빨리! 엄마! 이게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밖이 소란스러워요? 아가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준이요 엄마 아빠가 꼭 붙어있으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알겠지?
discussion starts. Who could it be? They suspect on my baby Danny. Despite memories he's ejected with so much. Strong production. I'm left to wonder what would be of my baby if next it were me. But I must go on, complete my task, and try to avoid another tragedy.악몽 같았던 사건이 일어난 뒤 20년이 지났다.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적에 자주 해주셨던 우주 이야기를 생각하며 항상 이 위성에 들르곤 한다. 엄마 아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잘 커서 연구원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영원한 이별은 없다고. 비록 지금 엄마 아빠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하나인 거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